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옆에 사람 손잡고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 오늘은 서울이 영하 15도네요. 와. 여기는 영하 9도. 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명. 가장 귀한 것, 생명. 우리의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면서 조절해주는 그 생명.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전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켜지고 꺼지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점심때부터 이 상담을 시작하니까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아, 내일 아침부터인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난 벌써 오늘이 내일인 줄 알고. 아니, 너무 재밌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어. 오늘 수요일인가? 예. 난 오늘이 목요일.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나 그러고 있었지. 자,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으며 좀 과학적으로 이제 유전자 자체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우리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 실제 영상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갔냐? 오늘은 그게 이제 세포의 모양입니다. 아,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것이 세포핵입니다. 이 핵을 열어보면 그 안에 실뭉치가 있어요. 실뭉치. 그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아, 자, 저기는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이런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색체. 이런 실 뭉치, 이게 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실이 유전자예요. 그런데 실은 좀 이따 확대해서 보기로 하고 그 실 뭉치, 그러니까 실 뭉치는 결국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죠. 예, 유전자 뭉치죠.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왜 염색체라고 부르냐 하면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려면은 색깔이 없으면은 희미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물을 들이면 염색을 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똑똑하게 보이기 위하여 염색을 합니다. 그 염색을 해보니까 세포의 구조 중에 제일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유전자 덩어리인 줄도 몰랐을 때 지은 이름이 염색체입니다. 물론 물 들이면 뭐가 물이 제일 잘 들겠습니까? 실이 물이 제일 잘 들죠. 그러니까 실 뭉치니까 뭐 염색이 제일 잘 되겠죠. 이 염색체는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인데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습니다. 23개. 그 이 23개 염색체 안에 각종 유전자들이 쫙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대충 거의 98% 이 23개 염색체 안에 각각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가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유방암에 걸렸다는 말은 이 염색체 23개 중에 몇 번째 염색체, 그 번호는 키 순서대로 합니다. 키가 제일 크면 1번 아닙니까? 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맨날 1번 했어. 1번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학 가서 2번이 돼버렸어. 그 키 큰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키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1번 염색체,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 중간쯤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무슨 병 걸린다. 또는 유방암 환자는 염색체 검사를 해봤더니 17번 염색체 그 아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방암에 걸렸더라. 이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전자 지도라 그럽니다. 각 병명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23개가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좀 들여다봅시다. 그렇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중나선, 그랬죠, 그렇죠? 이중나선. 줄이 두 개입니다. 줄 두 개 사이에 이런 네 종류의 화학물질, 지금 색깔로서 네 종류의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화학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예, 염기. 그리고 줄은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 하얀색하고 갈색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총 몇 가지예요? 총 여섯 가지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하고 갈색하고는 항상 한 팀이 돼서 맨날 붙어댕겨. 그래서 여기 쫙 연결되면 이렇게 긴 줄이 되죠. 그래서 유전자를 가만 보니까 줄도 사실 토막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긴 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염기도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립이 돼 있어. 조립. 그죠? 여기는 이제 붙는 과정이고 여기는 다 붙어 조립이 돼 있어. 그래서 아하,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뭐예요? 조립식 구조는 참 편리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편리해요? 그렇죠. 해체, 어떤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체시켜가지고 맞춰가지고 세부소품 끼워 넣어가지고 돼요. 착 재조립하면 착 나오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문제가 생겨도 부속품을 갈아 넣을 수 있도록 조립식 구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손상이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변질이 되더라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해요? 재조립이 돼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병 나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를 보니까 조립이 되어 있는데 조립이 되어 있다면 부속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부속품 이걸 다 해체시켜서 부속품을 해보면 이 네 종류의 부속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 네 종류의 부속품이 나와. 그래서 이건 줄이죠. 그렇죠? 그 줄인데 이 하얀 부분이 당분입니다. 당분. 당분이고 이 갈색 부분은 인산. 그래서 당인산. 그 다음에 위에 저는 이걸 돛담배라 그래요. 돛이 달려있죠. 그렇죠? 돛이 네 종류의 돛이야. 이 돛을 우리가 염기라고 그러는데 염기가 아데닌 A 염기, 티민 T 염기, 구아닌 G 염기, 시토신 C 염기. 이래서 염기 그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당. 그다음에 요거 인산. 예. 염기 당 인산 해서 이렇게 한 부속 유전자의 부속품 한 개를 이루고 있는 것을 DNA라고 부릅니다. DNA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데 사실은 유전자를 그냥 DNA라고 그냥 부르는 그런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DNA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부속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DNA가 여러 개 모여서 이중 나선을 만든 것을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간에서는 그냥 DNA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유전자예요. 그런데 뭐 유전자는 아무리 분석해봐야 DNA밖에 없으니까 DNA란 말이 맞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뭐 구태 유전자 그러기 싫으면 DNA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내는 책 제목이 DNA를 켜라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 뭐? 구아닌이라는 염기, 그 다음에 요거 인산, 요거 당해서 이렇게 돛담배가 하나 되면 이 돛담배 한 척을 DNA라고 부른다. 그 돛담배 DNA는 몇 종류의 DNA가 있다? 네 종류의 DNA가 있다. 네 종류의 DNA가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 네 종류의 DNA로 조립이 된 것이 유전자다. 그래서 조립을 딱 조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두 개 A하고 T 그다음 G하고 해서 탁탁 조립 두 개씩 조립시켜서 옆으로 쫙 붙이면 긴 줄이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쫙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내 이 두 줄에 두 줄 사이에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의 조립이 염기의 조립이 쫙 나오는데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 뭐 이러니까 뭐 이게 뭘까 이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두 줄 사이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거는 두 줄이고, 자 줄이 두 개라 두 줄이야, 그렇죠? 이 두 줄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염기인데. 여러분이 그건 이제 그건 지금 이 과학이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눈앞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공책이 있죠. 그렇죠? 공책 보면 줄이 쫙쫙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 줄 두 개 사이에 뭐를 그 칸이야, 칸. 그렇죠? 예. 네, 그 줄 이 칸에 뭐를 하고 있어요, 칸에다가. 글을 쓰고 있죠. 유전자가 글이야. 예. 네. 아시겠어요? 그죠?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A, B, C, D, E, F, G 해가지고 28글자고 네? 한글 쓰면 26자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유전자 글자는 몇 자 가지고 써요? 네 개 가지고 써. 어. 네 개 연기. 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그게 글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뭐예요? 글자야, 참 문장이야 이게. 예. 네. 네.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하고 해요? 영하고 일하고. 그래서 영. 네. 그래서 이 두 줄 사이 글자라는 것은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두 줄을 쳐놓고 글자를 써야지 두 줄 안 쳐놓고 글자 쓰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안 쓰고 쓰면 뉴, 예. 스, 타, 예. 뭐 트 이래서 하면 쓸 때는 알았는데 쓰고 나면 이게 뭔지 몰라. 그렇죠? 순서가 뭐 그렇죠? 이게 뭐 타트스 뉴인지 뭔지 모르냐. 그 여기에다가 뉴 뭐예요? 스, 타, 트 이렇게 써야만 뜻이 딱 되잖아. 순서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글자라는 것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두 줄이 있어야 돼. 그 두 줄 사이에다가 순서대로 알파벳을 써놔야 돼요. 그거요, 유전자란 게. 예. 유전자 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줄이 있고, 근데 이 글자란 건 뉴 스타트라는 넉자를 써도 반드시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 순서가 이 타가 앞에 가면 타뉴스, 타뉴스트 이상해. 글자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영 이상해. 마, 이, 상, 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상이 구도 되고 구이 상도 되고. 네. 그래서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이 순서를. 그래서 이 순서를 염기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들의 배열 순서.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변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유전자 변이는 뭐가 바뀌는 거게? 염기서열이 바뀌는 것을. 그래서 돌연변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염기서열이 바뀌는. 그러면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은 이상구가 구이상으로 혹은 상위구로 그 유전자 염기서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를 영어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구가.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꿔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구가 되는 거지. 양 이상한 놈이 돼 버려. 그렇죠? 어. 예. 아. 그다음에 예. 사구가 되고 또 어떻게 되나? 예. 예, 하여튼 그러니까 유전자도 이 염기의 배열 순서 한두 개가 바뀌어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엉뚱한 유전자가 되어버리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게 유전자예요. 아시겠어요?
그 유전자는 알고 보니 글자야. 그래서 이것이 글자인 줄을 알아내 가지고 이 글자를 다 읽은 거예요. 그것을 글자를 읽는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게놈이라는 말은 게놈이 아니고 게놈이 아니고 게놈. 게놈은 유전자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쫙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위대한 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 참 놀라운 글자입니다. 글자인데 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글자가 어떻게 자연 우연히 발생해요? 글자라는 것은 누가 뭘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 문법도 만들고 뭐 다음에 뭐가 나 뭐 다음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글자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요새 이 한글이 세계에서 상당히 인기입니다. 이 한글은 벌써 세종대왕께서 만들 때부터 그냥 부호로 만들지 않고 그 부호를 그 발음을 할 때, 발음을 할 때 입 모양, 목구멍 모양, 혀하고 이빨하고 이 관계를 다 생각해서 그걸 부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할 때는 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 그래서 세종대왕 그는 이렇게 부호를 만들다. 이렇게 만든 글자가 이 세상에 없어. 니 하면은 이렇게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그다음에 비긋 하면은 이게 무슨 이 사이로 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긋. 그다음에 리얼 하면 꼬이잖아. 리얼. 예. 그다음 미음 하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한글은 보면. 이거는 무슨 자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무슨 발음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A라고 써놓고 무슨 발음이 이거는 그거는 일부러 외워야 돼. 그런데 한글은 보기만 해도 뭐예요? 뭐구나. 르르구나.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히엇 이거 목구멍이야 목구멍 목구멍 히 할 때는 바람이 목구멍에서 나오잖아 목구멍으로 바람한다 그런데 이제 히 하면은 힘이 들어가야 될 때 여기 힘 탁 들어간다 히엇 그 다음에 기억도 뭐예요? 그 힘이 들어가니까 기억에 힘 탁 들어가. 끝내주는 글자요. 아시겠어요? 티엇. 티엇. 뒤끝에 힘 들어가면 티엇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게 점점 알려져 가지고요. 이 세계에 말은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급하는 거예요. 왜? 이 한글 보급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이걸로 어떻게 해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거 해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수한 세종대왕이 작은 이렇게 만든 글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글자 보면 웃겨, 그렇죠? 뭐 지렁이 걸어가는 거지, 뭐 이랬다가 뭐 이랬다가 뭐 이랬다가 이거 뭐 이거 뭐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읽기 힘들어. 그 아랍 글자 이런 거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나오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야. IT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어떻게 해요? 터전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중요한 점은 글자라는 것은 창조되어야만 뭐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창조된 존재에 분명하다. 이것이 제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한 존재는 굉장한 뭐예요? 존재인데 글자만 만들어도 그 굉장한 존재인데 그 다음에 이 글자를 기록해가지고 뭐를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짰어. 계획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소화 프로그램을 쫙 짜는 거. 그게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다면 그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을 쫙 짜놨어. T세포 안에. 그게 자연항암제 유전자야. 그 프로그램을 우리 사람이 오늘날 의사들이 짤 수 있느냐? 천만에 아직도 못 짜요. 여러분 몸에서 지금부터 생산되어야 될 자연항암제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능력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만든 존재는 인간 차원의 존재가 뭐예요? 아니다. 이게 초인간적 지금 못 만들어내. 네. 아시겠어요? 자연항암제 못 만들어내.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달라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페스탈이다. 소화 안 되면 페스탈 사 먹어라. 그런데 그 페스탈이 뭐게? 소화제인데 누구 소화제게? 소화제를 아직도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위장 세포 속에 소화제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게 소화 프로그램이지.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소화 물질이 생산돼서 어떻게 소화한다. 그게 미리 계획이 딱 되고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뭘 보내요? 생명을 보내. 생명 에너지를 생명 주파수를 보내 가지고 생명 주파수를 우리가 생명파라 그럽니다. 생명파를 보내 가지고 어떻게 꺼져 있던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켜줘요. 지금 켜지고 꺼진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다 켜가지고 그러면 소화물질이 생산돼가지고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야, 나는 밥 먹으면 소화 막 금방 시켜? 그래서 지가 시키는 거 그치?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소화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었다 하면 저 청량리로 보내드릴 테니까. 암세포 생겨도 암세포 생길 줄 모르고 바보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고하시면서 다 유전자 켜가지고 자연항암제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다 죽여준다니까. 근데 뭐 혼자서 뭐라 그래요? 그 와들 그렇게 안 걸리잖노. 나는 뭐 절대로 안 걸린다 그랬으면서. 그다음 누군가가 뭐예요? 암세포 생길 때마다 다 죽여주는 줄도 모르고. 예.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진짜 정신이 들면 이야, 이 인간이란 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글자라는 것 자체도 맨드레에만 존재하는데 특히 그 글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기록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우리 인간보다 뭐예요? 훨씬 더 지능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 그 못 만들어. 유전자 한 게 못 만들어. 근데 그게 우연히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진화했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진화론이라는 이론은 그 1800년대인가? 그때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 때 세운 이론이 돼가지고 참 무식한 이론인데 지금 되돌이켜보면 웃기는 건데 워낙 그걸 주장해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진화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과학계에서 확실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유전자 혼자서 지가 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갔어. 근데 손자가 이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이 리모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 손자가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모르고 자동차만 들여다보고 이야, 참 서울 장난감은 이렇게 똑똑네. 그게 진화론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참 유전자는 혼자서 뭐예요? 잘도 알아서 하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약 2만 4천여 종류의 유전자가 이 염색체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유전자 지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03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유전자 지도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무엇이다? 글자 덩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 읽어보면은 밥 먹거든 소화를 잘 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짜놨다.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 죽이도록 해놨다. 이게 다 그래요. 뇌세포에서 엔돌핀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엔돌핀 생산해서 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쁠 수 있도록 해놨다.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세로토닌을 생산하게 해놨다.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지야, 편지. 아시겠어요?
그 인간은 뭐예요? 변진데 행복하게 기쁘게 해놨다. 부디 기쁘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어떠라는 얘기입니까? 기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 잘 시키게 해놨으니까 밥 잘 먹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암세포 잘 죽도록 해놨으니까 건강하게 살아라는 얘기야. 암 걸리지 말고. 그러면 이쪽 이 말이 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지.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말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인 하나님이 아니면 아, 걸마들 만들어놔봐야 저끼리 싸우고 병 걸리고 귀찮아서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놓으면은 만들어가지고 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꺼정 줘놓으면 이게 저거들끼리 싸우기고 병들기고 죽이고 골치 아파도 안 만들 수가 없어. 왜요? 골치 아파지면 더 사랑하면 될까 이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하면 될까?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이 아니면 안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안 만들 것 같아요. 예, 만들어봐야 뭐 맨날 싸우고 뭐 맨날 엉뚱한지 뭐 돈만 벌라고 막 왔다 갔다 해서 뭐 사람 죽는지도 모르고 뭐. 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리 다 알아도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그래도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해라. 그러면 살아보 그렇게 누구 그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자. 그래서 병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내가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퍼부어주고 있으면 누군가는 결국은 나에게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계획 중에는 혹시 개 중에는 이런 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찌감치 돌아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도록 뉴 스타트라는 것을 아마 하는 놈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이것이 다 이 세상을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잘 배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읽어 보면 이게 그냥 아 이게 유전자다 뭐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이거야말로 결국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의 뭐예요? 사랑의 표현. 우리 인간이라는 건 결국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랑의 편지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어디 갔냐. 놀랍게도 성경에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지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 사람 보고 편지라 해. 누구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야. 여러분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것임에 분명 뭐예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뭐예요?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생명 에너지로 쓴 것이니, 여기에 쓴 것이니 이래야죠. 쓴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뭐 어디다 썼다? 우리 몸에, 몸, 육, 몸 하니까 몸 속에 신비, 마음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누구의 마음의 비요? 하나님의 마음의 비요. 그 염색체를 탁 열어보면은, 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촥 염기서열이라는 유전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지 마라, 소화 잘 지키고 잠 먹어라, 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박수. 예, 박수.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하고 현대 유전자의하고 착 맞춰서 보면은, 아, 이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치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2000년 전에 썼는데, 2000년 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유전자 유자도 몰랐어. 몰라도 벌써 뭐예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자가 나왔으니 아마 사도 바울을 깨워가지고 유전자, 제가 이성구입니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 강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상구 박사, 자네는 참 내보다 더 행복하겠다.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그냥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제는 뭐 확실해 안 해? 아, 유전자를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우리는 보통 시시한 존재가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덩어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덩어리를 갖다가 뭐예요? 고깃덩어리라 크면 어쩔라 커요? 사람이 뭔데 고깃덩어리지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 인간이란 것은 고깃덩어리인 것 같아도 사실상 고깃덩어리지. 그러나 그건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상 고깃덩어리지만은, 사실은 고깃덩어리지만은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덩어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 덩어리다? 뜻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덩어리, 글자 등, 하나님의 글자 덩어리요. 그 이 유전자 글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뜻덩어리요. 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덩어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덩어리란 말이 뭐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덩어리로 하나님의 뜻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차, 이게 뭐 형상이 뭐예요? 모습입니다. 모습,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그 사람의 모습 속은, 모습이란 건 그 사람의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속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꼭 같은 얼굴이지만은 오늘 그 사람 모습은 흠상궂은 모습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흠상궂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야. 아시겠어요? 그 뜻이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염기소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탁 만들어 놓고 탁 그 두 사람을 쳐다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그런데 그 글자가 다 변질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요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뭐요? 안 나타나는 기라. 요새는 변질이 돼가지고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 그렇죠. 특히 뭐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그래서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좀 강큰 여자거든요. 그래 이제.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기가 안 죽어요. 아무리 기를 죽일라 캐봐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가 안 죽으면 남자는 더 뭐요? 열더 받아. 어쩌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열이 더 받아가지고 막 와 하면은 그 다음에 막 강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얼굴 좀 가서 거울 좀 보라 그래요. 막이라 그래. 그 가서 오줌 누르 가는 척하고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 그래서 마귀의 뜻, 마귀의 마음을 받으면, 마귀의 영을 받으면 뭐요?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형상이 잘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꾸 받으면 뭐가 자꾸 회복이 돼요? 유전자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원래 만들었던 유전자대로 회복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요? 나타나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 여러분도 희망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면 이렇게 기뻐. 성경이라는 책 이런 책이에요. 굉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나 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배우시면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이죠. 생명이니까. 건강의 생명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지. 예. 자,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로 가봅시다.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좀 표현했습니다. 제일 키가 큰 게 1번. 2번 조금 작죠? 3번 더 작죠? 예. 4번은 더 작고 쭉 가면은 예, 이제 12번 완전히 작죠. 더 내려가서 17번 아주 작죠. 예. 20번 이렇게 되면 아주 꼬마들이죠. 그래서 23번은 성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X가 한 개. 이 X 염색체는
쓸모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돼 있는데 이 YM 색채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불행하게도 X가 하나밖에 없고 Y 한 개. 여자는 이런 시시한 Y는 안 한다. 이래가지고 X가 두 개. 그러니까 이 유전자 상으로 보면 누가 좀 모자라요. 남자가 모자라도 훨씬 모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을 땐 남자가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 유용한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젖도 안 나오고 생리도 못하고 임신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22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백혈병이다. 췌장암이라는 병은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 동맥경화라는 병은 여기. 예.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뭐의 변질이요? 유전자의 변질이요. 자, 유방암은 17번이에요, 여기. 예. 자가면역성 질병은 여기. 예. 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크론시병은 크론 얼마나 언제 오노? 응? 안 온대? 이번에 응? 패스했습니다. 이번에 패스했어. 네. 좀 적극적이라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소아 당뇨병은 11번 염색체 바로 여기. 예. 유방암은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알츠하이머병, 망막모세포증. 이게 망막위축증, 악성흑색증. 예. 여기는 어른 당뇨병, 비만, 예. 간질, 녹내장, 전립선암, 대장암, 예. 폐암, 예. 파킨슨 시병 이런 여기 뭐 그냥 여기는 좀 단순하게 줄여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병이 다 이렇게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유전자 회복은 이 위치가 뭐 여기에 3번에 있는 거든지 뭐 7번에 있는 거든지 어디에 이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유전자 고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없지요. 그렇죠. 소나타가 속초에 있는 소나타하고 서울 소나타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같듯이 그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각각 다른 이유는 그 변질된 유전자들의 위치가 달라서 병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시키는 방법은 뉴스타트라는 방법 하나밖에는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뉴스타트. 그렇게 돼. 자, 이건 놀랄 만큼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뉴스타트에도 당뇨 고치는 뉴스타트가 따로 있고, 뭐 유방암 고치는 뉴스타트가 따로 있고, 뭐 폐암 고치는 뉴스타트가 따로 있는 게 뭐예요? 아니라 폐암이든 당뇨든 무슨 병이든 동맥경 다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고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예. 네. 뿐이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모든 병을 막론하고
동일할 수밖에 뭐예요? 없다. 그 뉴스타트, 그 하나님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길을 내놓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생명과 그 생명으로 유전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생명만 가지고는 힘들어. 우리가 무엇을 협조해야 됩니까? 환경, 기본 요건이 돼야 돼요. 계속 뭐예요? 술, 담배 먹으면서 빨리 고쳐주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세포 속에 유전자로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협조하기 위해서 기본적 여건을 잘 갖춰주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그럽니다. 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다 같이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살살살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옆에 사람 손잡고